여러분 안녕하세요. 임진환 클래스 골프 레시피 저는 아나운서 홍재경 임진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프로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예.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네. 이제 버디님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. 알려드리고 예. 있는데요. 네.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프로 선수들도 1년 사실 시즌을 마감하면 1년 동안 내가 뭐가 부족했나 샷이 부족했나, 뭐, 숏게임 부족했나, 뭐, 안 그러면 체력이 떨어졌나, 뭐,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서 이제 데뷔해서 훈련하기 시작하거든요. 네. 사실 아마추어 골프도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골프를 좋아하시니까. 요즘 다 선수 그럼요. 같으시더라고요. 네, 선수 같이 하시잖아요. 스윙도 네. 좋으세요. 네, 네, 진짜. 근데 뭐, 거리도 늘리고 싶고, 스윙도 좀 컴팩하고 싶고, 밸런스도 좀 맞추고 싶고, 막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즌 때 딱 시작을 하면 라운드를 가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다음 주에 약속이 있고 이번 주에 약속이 있고 사실 못 고치세요. 꼭 고쳐서 나가면 네. 망가지더라고요. 망가지죠.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골프는 안 하던 습관을 이렇게 해서 나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2,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냥 바로 고치려면 꼭 망가져요. 불안해서 골프가 안 되거든요. 맞아요. 자,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많은 골프들이 거리를 늘리고 싶다잖아요. 맞아요. 제일 비거리 고민이 많으니까. 그렇죠.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. 네. 훨씬 도움이 되는데 사실 못 하시는 분 많으세요. 내가 골프 가지고 있는 나의 신체에서 가장 거리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맞아요. 뭐 그걸 찾으시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연습 스윙을 많이 해야 돼요. 연습 스윙. 정말 그냥 단순한 연습. 네, 왜 연습 스윙을 많이 하냐면 연습 스윙을 많이 할수록 그린 스피드가 생기고 부드러워져요. 골프는 힘 빼라 그러잖아요. 힘 빼고 헤드 무게로 치라 네. 그러잖아요. 네, 힘이 안 빠져요. 근데 힘이 안 빠져요. 다 힘으로 치. 근데 그게 연습 스윙을 하면 네. 느낌이 와요. 아, 힘을 빼라는 게 클럽을 헤드 무게를 이용하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느껴요. 어떻게 하냐면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구가 많겠지만 도구 많아요. 요즘 거리 늘리는 데는.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있잖아요. 네. 이 드라이버를 들고 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연습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. 여기서 이 백스윙 들었다가 체중이 왼발로 딱 디디잖아요. 디디면서 휙 휘두르고 대개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다시 여기서 해요. 네. 이건 아무 효과 없어요. 그 여기서 휘두르고 다시 여기서 반동으로 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휘두르면서 나중에 몇 번 이렇게 휘두르다가 요령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백스윙 들 때 이 왼다리를 듭니다. 이렇게 휘두르고 들고 밟고 밟고 휘두르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 타이밍이 안 되고 이러는 분 많아요. 너무 위험하겠네요. 왜 그러냐면 체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체중이 있잖아요. 디뎌 이게 네, 60kg 예, 빡 밟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저도 지금 몇 번 휘둘렀잖아요. 운동이 되네요. 예, 저 진짜 오래전에 제가 선수할 때는 이거 막 휘둘르면요 그냥 막 100번 정도는 막 그냥 휘둘렀거든요. 네. 지금 10번 정도 하니까 막 숨이 차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아마추어 골프의 마음을 알겠어요. 아, 프로님이 드디어 이제. 네, 알겠어요. 왜냐면 내가 지금 몇 번 해보니까 벌써 힘든 거예요. 근데 요 스윙을요. 조금 힘드시더라도 힘이 들면 손에 몸에 힘을 더 빼시면 힘이 안 들어가요. 너무 몸에 힘을 주면 그렇죠? 더 힘도 빨리 힘들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한 20번 정도 그냥 휘두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몸에 힘 빠진 거예요. 체 무게를 이용해서 휘두르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막 한 힘으로 하면 한 5번 정도 하면 숨이 차겠네요. 네, 스피드도 안 나오고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요 연습을 첫 번째 하셔야 돼요.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일단 그렇죠. 너무 좋네요. 그렇죠. 왜냐면 솔직히 멀리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좀 공간 턱 트인 데서 빈 스윙만 좀 하면 되니까. 그럼요. 그래서 요즘은 드라이버라도 하지만 이런 도구도 있어요. 이런 도구. 이런 도구를 구입해서 네. 사실은 이 도구를 하면 이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거든요. 더 이렇게. 더 빨리 할 수 있어요. 소리가. 자, 그 왜 지금 제가 드라이버 칠 때는 소리 윙 별로 안 났죠? 네. 근데 이건 소리가
많이 나죠. 좀 더 가벼워서. 가벼워서 소리도 네. 나지만 네. 여기도 많이 휘청거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. 골프는 어떤 스윙을 하는데 자신감이 생겨야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. 또 거리가 어디서 나냐면 이 스피드도 나지만 체중 이동도 나요. 아까 제가 이렇게 들었다가 다리 들었다 밟아버렸잖아요. 맞을 때 내가 체중이 딱 이 발에 오는 게 아연 그린 할 때도 제가 왼발에 체중이 와야 된다 했잖아요. 네, 한번 밟아봐도 돼요? 자기 운동 해보세요. 어, 아. 네, 그거 들었다. 그냥 빈 스윙으로? 그렇죠. 탁 밟고 또 쾅. 그렇죠. 어. 쾅. 그렇죠. 이 제가 가르치는 이 방법대로 이렇게 휘니시 하고 여기서 다시 어드레스해서 연습 스윙하면 안 됩니다. 그냥 바로 휘두르고 바로 여기서 휘두르는 거예요. 그러면 체중 이동도 다리도 왼발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첫 번째예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연 클럽을 가지고 네. 아이언 클럽을 가지고 대개 보면 백스윙이 이렇게 아마추어 골프들이 큽니다. 멀리 치려고. 항상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요 그립이 오른쪽 어깨 정도의 높이에서 네. 백스윙 만드는 거예요. 거울 보고 이렇게. 요게 이렇게 커지지 않게. 커지면 여기 사실 리버스 피봇도 되고 네. 머리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. 네, 머리도 이렇게 채도 이렇게 궤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네. 하여튼 내 그립이 오른쪽 어깨 정도의 높이에서 공을 친다. 이런 걸 많이 백스윙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백스윙이 이제 콤팩해지잖아요. 그다음 골프에서 골프가 기본 자세가 뭡니까? 어드레스 회전이거든요. 아 회전 중요해요. 회전이에요. 그래서 이 연습도 많이 하시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골프는 임팩 순간에 이쪽 왼쪽이 골반이 빠져주잖아요. 네. 절대 큰 사고 안 나는 거예요. 많은 그 아마추어 골프들이 네. 골프 치러 가면 여기가 안 공 칠 때 코스에서 이게 안 돕니다. 여기 돌 이게 돌지 않아요. 이게 안 돌고 네. 그냥 이게 안 돌고 이렇게 쓰거나 안 그러면 몸 두고 팔로만 이렇게 치거나 네.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사고가 나는 분들은 참 많거든요. 네, 골프. 사고가 뭐냐면 오비나 뭐 회전이나 이렇게 가는 게 사고죠. 네. 그래서 몸 돌리는 여기서 딱 붙이고 이렇게 회전하는 연습 요 세 가지만 겨울에 연습하셔도 네. 내년 봄에 남들이 보면 오! 골프 스윙 왜 이리 달라졌어? 뭐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. 저는 뭔가 네. 엄청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간단하죠. 근데 골프. 정말 간단하고 그럼요. 꼭 해보고 싶은 연습 방법 네.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. 그럼요. 그래서 골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골프를 간단한 건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 뭐 진짜 한 50가지, 100가지 하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네. 이 골프가 1초 20에서 1초 25면 끝나는 운동인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굳어 있는 거예요. 근데 네. 사실 연습장 가셔서 겨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시간제로 주잖아요. 네. 뭐 1시간 뭐 70분, 70분 60분, 90분. 예, 요렇게 주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공을 많이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한 10분 정도 연습장 가셔서 막 연습하시고, 빈스윙 네. 하시고, 그 다음에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. 어. 네, 그래서 사무실에서나 댁에서는 꼭 이 몸 회전하는 거. 회전 연습. 네, 이 회전하는 연습은 네. 정말로 골프를 내가 채를 놓을 때까지 꼭 해야 돼요. 네. 왜 그러냐면 많은 프로들한테 저 레슨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요 회전하는 연습만 잘 되면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, 참 몸 잘 쓰시네요. 이 소리 합니다. 어, 네. 여러분 이제 겨울철에 네. 꼭 해야 하는 연습 방법 세 가지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. 이번 겨울에 거리도 늘리고 또 컴팩트한 스윙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만나요.